이런 복잡한 남북관계 그리고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일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대했습니다. 앞선 두 차례 여야 영수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에는 초대에 응했는데 벌써부터 기싸움이 치열합니다. 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청와대가 오는 7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두 차례 영수회담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안보만 이야기하면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. 정치적 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할 수 없다. 쭉 그래왔는데 안보의 위중함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. 홍 대표는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대표는 제외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. 청와대는 안보에 집중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였지만 이미 오찬을 제안한 상태여서 민평당, 정의당을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답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홍 대표는 정권이 바뀌면 대구는 보수 지역이 아니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도 통치 행위가 아닌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구는 다소 보수적인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저항의 중심지였다고 말했습니다. 홍 대표는 또 대북 대화 정책에 앞장선 국정원장, 통일부 장관도 국가보안법상 이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. 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앞둔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집니다. TV조선 강동원입니다.